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66쪽이죠. 자, I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단어들의 소유격을 적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명사의 소유격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Thief이 나오죠? 자, 도둑이란 뜻인데요. 생물의 소유격은 어파스 s t r o S를 붙인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Thief은 사람이니까 어파스 s t r o S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베이비, 역시 사람이니까 어파스트로피 S를 붙이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베이비의 복수형이 나왔습니다. 자, 베이비즈는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니까 소유격은 어파스트로피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사크로티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죠. 주로 고전에 나오거나 종교적인 인물의 이름이 S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파스트로피만을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면 Socrates, Moses, Jesus, Columbus. 자,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Socrates의 소유격은 뒤에다가 어파스트로피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확인해 보죠. 1. thief thieves 2. baby babies 3. babies babies 4. Socrates. Socrates. 자 5번에 허 l 리즈도 마찬가지죠. 자, 헤라클레스를 말하는데요. 자, 역시 신화 속의 인물 중에서 s로 끝나는 말이니까 어파스트로피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는 father-in-law가 나왔습니다. 자, father-in-law는 장인 혹은 시아버지 이런 뜻인데요. 자, 이런 복합 명사의 소유격은 맨 끝에다가 어파스트로피 s를 붙여서 표현하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Nobody else. 그 밖에 아무도 이런 뜻이죠? 복합명사의 소유격과 마찬가지로 Nobody else 같이 연결된 어근의 소유격도 맨 끝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Helly the Fifth. Helly 옷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복합의 일종이니까, 자, 소유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확인합니다. 5. Hercules. Hercules. 6. Father-in-law, father-in-law's. 7. Nobody else, nobody else's. 8. Henry V, Henry V's. 자, 이번엔 J번을 풀 차례입니다. 자, J번은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풀어보죠 J. 1. He did so for convenience's sake. For convenience's sake는 편의상, 편의를 위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편의상 그렇게 했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convenience's sake. 자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convenience는 발음이 스로 끝나죠. 자 이렇게 명사의 발음이 스로 끝날 때는 어파 스토피만을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자 따라서 어미 s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또는어파스트로피도 생략해서 for convenience sak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확인해 보죠. 2. 2번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 코트는 매우 구식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잘못된 것은 this my father's coat. 자, 이 부분입니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소유격과 어, on, the, this, that, some, any 노 no 등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중 소유격을 써야 한다 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형식은 어, on, the, this 이런 것들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다음에 of 소유격 대명사.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this my father's coat는 this coat of my father's. 이렇게 고쳐야겠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보죠. This coat of my father's is very old-fashioned. 3. I met friend of my sister at the shop. 자, 3번입니다. 자, 먼저 해석해 보면 나는 그 상점에서 내 누이의 친구를 만났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friend of my sister 여기를 보세요. friend는 보통 명사니까 단수일 때는 부정관사가 붙어야겠죠? 자, 그래서 friend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야 합니다. 자 관사 어가 붙게 되면 소유격과 같이 못 쓰죠. 그래서 all my sister's friend 이렇게는 쓰지 못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중 소유격을 써야겠죠. 그래서 관사 어 플러스 명사 friend 그 다음에 of 그 다음 소유격 대명사 my sisters 그래서 a friend of my sisters 이렇게 고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 met a friend of my sisters at the shop for Our class' boys are very diligent. 4번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매우 diligent,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our class' s boys를 보세요. class는 무생물인데 소유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apostrophe s를 썼죠?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자 생물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이지만 class 같은 무생물을 소유격으로 표현할 때는 of plus 명사 이런 형식으로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our class is boys를 the boys of our class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boys of our class are very diligent. 5. Tom and Mary's underpants were lost. 자5 번입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탐과 메리의 underpants, 속옷이 없어졌다. 자 이런 뜻인데요.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하튼 따져보면 탐과 메리의 속옷은 같은 것이 아니라 탐의 속옷과 메리의 속옷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겠죠? 자, 각자 개별 소유의 속옷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소유격도 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t o m and Mary's underpants. 자, 이것을 Tom's and Mary's underpants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om's and Mary's underpants were lost. s He is a man of bad manner. 육 번입니다. 그는 매너가 나쁜 사람 즉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곳은 바로 매너입니다. 자, 매너는 단수형일 때와 복수형일 때그 의미가 달라지죠. 자, 단수형 매너는 방법 혹은 방식 이런 뜻이고 복수 즉매너지가 되면 예의범절, 예절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문맥상 예의범절, 예절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까 복수형 매너지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He is a man of bad manners. 7. Do you have a room for me in your car? 자, 벌써 7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네 차에 내가 탈 공간, 즉 자리가 있느냐.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room을 보세요. room은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방. 자, 이런 뜻이지만, 추상 명사로 쓰이면 공간 혹은 자리.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이 문장은 네 차에 내가 탈 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차에 내가 탈 공간 즉 자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룸이 추상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추상 명사는 원칙적으로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일 수 없고 복수형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어 룸을 그냥 룸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나는 my aunt 나의 아주머니에서 머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나의 아주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my aunt가 나의 아주머니의 집 이런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unt가 소유격이 돼서 aunt's hou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소유격 다음에 장수나 건물을 나타내는 명사, 즉 house, shop, store, office. 자, 이런 것들은 관용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자, 원래는, I'm staying at my aunt's house. 자, 이렇게 되지만, 소유격 a u n t 다음에 나온 건물을 나타낸 명사 house를 생략하고, I'm staying at my a u n t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 보죠. I am staying at my aunt's. 9. It is only 2 miles distance. 자, 9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보면, 그것은 이 마일의 거리에 불과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마일은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죠. 자, 이렇게 거리나 시간, 무게, 가격을 나타내는 명사의 소유격은 어파스럽피 S를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복수형 S로 끝나면 어파스럽피만 붙이죠. 자, 마일 앞에 2가 있어서 복수로 마일즈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소유격으로 만들려면 마일즈는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니까 어파스럽피만 붙여서 Two miles apostroph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아주 시험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It is only two miles distance. Ten. They laid out a three years national defense plan. 자, 10번입니다. Layout은 계획을 세우다, 설계하다 이런 뜻이죠. National defense plan은 국가 방위 계획. 자,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3개년 국가 방위 계획을 세웠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Three Years를 보세요. 자, 여기 Three Years는 명사구인 National Defense p l a n 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Three 같은 수사 다음에 오는 명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는 단수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Three Years가 아니라 Three Year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They laid out a three-year National Defense Plan. Eleven. He has bought a new trousers. 자, 11번입니다.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그는 세 바지 한 벌을 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trousers는 바지. 자, 이런 뜻으로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단어죠. 자, trousers 같이 짝을 나타내는 명사는 술을 헤아릴 때 단위로 페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바지 한 벌은 a pair of trous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죠. a new trousers는 a pair of new trousers 또는 a new pair of trousers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우리 다들 앞에서 배운 것들이라 그리 어렵진 않죠. 자, 벌써 12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 보죠. 그 테이블의 다리는 너무 길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자, 그렇죠. The table's legs. 자, 여기가 틀렸죠? 자, 테이블은 무생물이니까 무생물의 소유격은 apostrophe s가 아니라 of plus 명사.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자, 따라서 the table's legs는 the legs of the table.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legs of the table are too long.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자, 무생물도 어바스로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리 좋은 어법은 아니죠.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4번, our classes boys 혹은 여기처럼 the table's legs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3번으로 가죠. 13. They ordered several furnitures. 13번입니다. 여기에 오더는 명령하다가 아니라 주문하다니까 그들은 가구 몇 점을 주문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Furniture, 가구, Clothing, 의류, Machinery, 기계류죠. Baggage, 짐, 혹은 수화물, Merchandise, 상품, 그리고 Produce, 농산물. 자, 이런 명사는 흔히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 물건의 집합제로 집합명사이지만 물질명사로 취급하는 명사를 말해요. 자, 따라서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고 항상 단수로 취급합니다. 자, 이런 명사들은 양을 나타낼 때는 much나 little. 자, 이런 것들을 수식하고 개수를 셀 때는 a piece of나 an article of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구 한 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구 몇 점. 자, 이 말은 several furnitures가 아니라 several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y ordered several pieces of furniture. 14. I will do it for my country's sake. 자, 14번은 바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For my country's sake를 보세요. For plus 명사의 소유격, 그 다음에 sake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for my country's sake에서 my country는 소유격이 되어야 하니까 my country apostrophe s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for my country's sake는 나의 국가, 즉, 내 조국을 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will do it for my country's sake. 나는 내 조국을 위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 will do it for my country's sake. 15. What a terrible news. 자, 15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얼마나 끔찍한 소식인가? 자, 이런 뜻이겠죠? 뉴스는 형태는 복수지만 항상 단수치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을 나타낼 때는 단위 piece를 쓴다 그랬죠? 자, 따라서 한 개의 소식은 a piece of news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럼 a terrible news를 a terrible piece of news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What a terrible piece of news. Sixteen. I hope you will soon make friend with him. 16번이죠. 자, 해석해 보면 나는 네가 그를 곧 친구로 만들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나는 네가 곧 그와 친해지기를 바란다. 자, 이런 뜻이겠죠? 자, make a friend with를 보세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friend 대신 복수형 friends가 되어서 make friends with가 되어야겠어요. make friends with는 누구누구와 친해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 혼자가 아니라 항상 나 아닌 상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friends. 자,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I hope you will soon make friends with him. 17. I am on good term with him. 자, 17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 보면 나는 그와 사이가 좋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텀을 잘 보세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텀이 아니라 텀즈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beyond the terms with는 누구와 사이가 좋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누구와 사이가 나쁘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d 의 반대말인 배드를 써서 beyond bad terms with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하고 사이가 좋아지거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둘 이상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복수형 텀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 am on good terms with him. 18. Where is my glasses? I cannot see without it. 자, 18번입니다. Where is my glasses? 내 안경이 어디 있지? I cannot see without it. 나는 그것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데.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번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자, glasses는 안경이란 뜻인데요.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고, 항상 복수를 취급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where is my glasses에서 is를 a 아 r 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칠 곳이 또한 군데 있죠. I cannot see without it. 자, 여기서 is을 them으로 고쳐야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re are my glasses? I cannot see without them. 19. You will never be Newton in astronomy. 자, 19번입니다. astronomy 천문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결코 천문학에서 뉴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결국 너는 결코 천문학에서 뉴턴과 같은 사람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자, 따라서 뉴턴은 고유명사지만 u n Newton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로 만들어서 뉴턴 같은 과학자 혹은 뉴턴 같은 인물 이런 식이 되어야 문맥상 맞겠습니다. 자, 정답은 뉴튼 앞에 부정관사 어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20. 자, 20번입니다. 자, 벌써 제 2번의 마지막 문제죠? 자, 이번에는 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요? 자, 그렇죠. 자, 이 문장은 pain을 복수형인 pains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단수형 페 a i 은 고통. 자, 이런 뜻이지만, 복수형 페 a i 는 수고, 노력. 이런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take pains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수고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has taken pains. 그는 애를 썼다. To show me how to do the work.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정리해 보면, 그는 나에게 그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제2번까지 다 풀어 보았습니다. 자,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죠? 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K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K번은 문장 끝에 단어로 시작해서 주어진 문장들을 다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 보죠. K 자, 1번 문제는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an hour's walk은 한 시간 걷는 것. 자, 이런 뜻이니까, 자, 먼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한 시간 걷는 것은 너를 그 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결국 이 말은 한 시간 걸으면 너는 그 역에 도착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무생물이 주어가 되어서 마치 생물처럼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은 우리말로 직접 옮기게 되면 어색하니까 때, 이유, 조건, 양보 등의 부사절로 바꾸고 목적으로 주어처럼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만들어보죠. 네가 한 시간을 걸으면 자, 이런 조건절을 만들고 너는 그 역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주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절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네가 한 시간을 걸으면 자, 주어 you를 써서 If you walk for an hour 너는 그 정거장에 도착할 것이다.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다다르다는 get to를 쓰면 되니까, you will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if you walk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걸으면, you will get to the station. 너는 그 역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자, 확인합니다. If you walk for an hour, you will get to the station. 2. This medicine will make you feel better. 2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보면, 이 약은 너를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네가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을 if를 써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약을 먹다는 동사 take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이 약을 먹으면, if you take this medicine, 너의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you will feel bet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If you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먹으면 you will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3. His wealth enables him to do anything. 자, 3번입니다. Enable a tube 정사는 A로 하여금 머무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선 이 문장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 즉 그의 재산은 그로 하여금 anything 어떤 것이든 즉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말해 그는 부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그는 부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해 보면 as he is rich. 자, 혹은 wealth의 형용사형 wealthy를 써서 as he is wealthy.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자, 이것을 해보면 He can do anything.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As he is rich, he can do anything. 4. What caused him to change his mind? 4번입니다. Caused him to change를 보세요. Cause a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A로 하역은 to 이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해보면 무엇이 그로 하역금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느냐. 자, 이럴 뜻이죠. 자, 다시 말해 왜 그가 마음을 바꿨느냐. 자, 이럴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why를 이용해서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생물 주어 What 대신에 why를 써서 he를 주어라 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why did he change his mind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는 마음을 바꿨을까. 이럴 뜻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Why did he change his mind? 5 자, 5번을 보니까 정말 자주 나오는 구문이 나왔어요. 자, 바로 prevent A from B인데요. A로 하여금 b 하지 못하게 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from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B에는 동명사 ing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병이 그녀로 하여금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을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 as를 써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해 보면 as she was ill. 그녀는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She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s she was ill, she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6. The cry brought her to the window. 자, 6번입니다. 자,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그 울음이 그녀를 창가로 데려오게 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결국 이 말은,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창가로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when she heard the cry. 그녀는 창가로 왔다. She came to the windo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는 창가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연습 문제는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법 설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복습을 했으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장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영토가 넓다고 해서 어떤 국민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not A, because B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B 한다고 해서 A 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먼저 어떤 국민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을 해보면, 자, nation은 국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국민이란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국민은 a nat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는 A nation is not grea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영토는 territory니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have a large territo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자, 이 말을 해 보면 A nation을 이유로 받아서 because it has a large territo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어떤 국민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A nation is not great. 영토가 넓다고 해서 because it has a large territor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그 박물관에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두점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렘브란트의 작품을 뭐뭐의 작품 그래서 부정관사나 수사를 쓰고 예술가의 이름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렘브란트의 작품 두 점은 to r e m b r a n 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물관은 museu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가 있다는 there plus b 동사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렘브란트의 작품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복수형으로 there are 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에 b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a는 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A have B 이런 구문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자 먼저 there are 를 이용해 보면 그 박물관에는 렘브란트의 작품 두 점이 있다. There are two Rembrandts in the museum. 자 이렇게 하거나 자 A have B 이런 구문을 이용해서 the museum has two Rembrandts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museum has two Rembrandts. 자 다음 3 번입니다. 그 외국인이 나에게 연필과 종이 한 장을 넘겨주더니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연필과 종이 한 장이죠? 자, 연필은 그냥 a pencil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종이 한 장은 a sheet of paper 혹은 a piece of paper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a piece of paper를 써보죠. 자, 먼저 외국인은 foreigner, 넘겨주다는 hand를 쓰면 되니까, 그 외국인은 나에게 연필과 종이 한 장을 넘겨줬다. 자, 그래서, The foreigner handed me a pencil and a piece of paper.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자, 이것을 해보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는 ask a to 부정사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도를 그리다는 draw a map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에게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asked me to draw a map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외국인은 나에게 연필과 종이 한 장을 넘겨주더니 the foreigner handed me a pencil and a piece of paper 나에게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and asked me to draw a map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foreigner handed me a pencil and a piece of paper and asked me to draw a map. 자, 4번입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정통하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A의 정통하다 이 말을 Have A at one's fingertip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본 법 설명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익스피어의 정통하다. 자, 주어가 히니까 동사는 해지가 되고 자, 그리고 소유격 히지를 써서 He has Shakespeare at his fingertip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has Shakespeare at his fingertips 5번입니다. 나의 동생의 친구는 누구나 나의 집에 환영이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나의 동생의 친구는 누구나. 자, 이 말을 나의 동생의 어떤 친구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Any friend of my brothers.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소설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my brothers, any friend. 혹은 any my brothers, friend.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기본법 설명에서 배웠죠. 애니와 소유격은 나란히 쓸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오는 것을 환영하다는 be welcome to 어디 어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의 집에 환영이다. 자, 이것은 be welcome to my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의 동생의 친구는 누구나 나의 집에 환영이다. Any friend of my brothers is welcome to my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Any friend of my brother's is welcome to my house.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이에요. 너는 건방지게 굴지 말아야 한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건방지게 굴다. 자, 이 말을 put on airs.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had better not 혹은 should not을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너는 건방지게 굴지 말아야 한다. You had better not put on airs. 자, 또는 You should not put on ai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You had better not put on airs. You should not put on airs. 자, 이렇게 해서 장문 연습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오늘 배웠던 것을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습은 기본이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